안녕하세요. 헤이즈넛을 좋아하는 설아 그리고 엄마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빠밤 미마 마스크 사이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우선, 저가 쓸 것도 있고 엄마가 쓸 것도 있어서 그래서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.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. 자, 우선은 사라 거 먼저 할까요? 이거는 네. S예요, S. S. 아주 귀엽게 생겼죠? 자, 사라 몇 살이에요? 7살이야. 7살이죠. 그럼 7살인 사라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코가 좀 눌러야겠어. 코를 좀 눌러야겠어요? 짜잔. 어때요? 잘 맞나요? 뭔가 코가 뜨는 느낌이에요. 코가 약간 뜨는 느낌이에요? 코가 떴어요. 아, 코가 약간 떴어요. 그죠? 여기 네. 보여주세요. 카메라에다가. 아니, 이런 여기 가까이. 아니야, 조금 일어나야죠. 엄마, 빠졌어요. 어떡하죠? 코가 볼록볼록해요? 네. 어머, 코가 보여요? 코가 이렇게 하면 진짜 보여요. 그렇군요.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돼요. 그래요. 그럼 엄마도 한번 써볼게요. 자, 엄마는 그래요. 예전에 M 사이즈 M 사이즈를 썼다가 귀끈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. 그러다가 엄마는 여기가 좀 넓은 편이어서 네. 귀가 아파요. 그죠? 엄마는 여기가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오늘 새로 산 이 마스크는 짜잔! 이 마스크는 진짜 귀가 안 아파요. 짜잔!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짜잔! 똑같죠? 이건 라지 사이즈. 라지 사이즈고요. 하얀색 하얀색 하면 검정색은 라지 사이즈.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크기를? 네. 자, 봅시다.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자, 이렇게 더 크네요. 그렇네요. 자, 아래 길이도 그리고 귀끈도 이만큼이나 더 길어요. 예전에 이거를 뜯어서 쓰면 이 M 사이즈의 이 끝을 뜯어서 쓰면 라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이거를 늘리고 늘리고 늘리다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죠, 밖에서. 그래서 엄청 당황한 적이 있어요. 밖에 마스크를 안 챙겨 나갔는데 마스크 끈이 귀끈이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자, 이걸 쓰려면 저는 여기를 저 벗어야 돼요. 응? 저 벗을까요? 벗어도 돼요. 이게 얼굴 쪽은 사이즈가 미듐이 맞는데 네. 귀끈 때문에 자 미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반짝. 근데 저희 오빠가 이 사탕을 떨어뜨려서 못 먹게 됐거든요. 그래서 사탕을 찰떡인데, 뗐어요. 사이즈는 찰떡인데 문제는 귀가 너무 찡겨서 나중에는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을 써볼게요. 네, 라지 사이즈를 써볼게요. 도착하자마자 한번 써봤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. 저 내복 입고 있어요. 부끄러워요. 이게 여기는 솔직히 많이 남거든요. 이 턱쪽 길이가 긴 편이어서 M보다 네. 이게 좀 크긴 한데 그래도 귀끈 부분이 너무 편하네요. 진짜 너무너무 편안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라지 사이즈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어때요? 예뻐 보여요? 네. 그래요. 그러면 오늘 미마 마스크 비교 착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푸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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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